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아, 잠깐만.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아,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원래는 중식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텔레비에서 간장게장이 나오네요. 그걸 보고 지금 노선을 변경한 거예요. 아하!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도둑 중에 상도둑인 간장게장을 정말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다는 식당이 있어 한번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부천에 가성비 간장게장 식당이 있어 한번 가봤는데 스케줄 구성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던 찰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알배기 꽃게를 판매하는 곳으로 갔다 오신 분들 방문 오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때마침 간장게장이 땡기기도 하고 좋은 식당이라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를 해야겠죠. 여튼 이곳의 위치는 자동차 중고시장의 메카 장안평 중고자동차 시장 근처에 있는데요. 주차장이 상당히 좁은 골목길에 위치에 있어 차를 가져가신다면 저처럼 베테랑 운전자가 아니면 조금 어려우실 수 버릇이 없네. 이곳 주차장은 여러 식당들이 이용하는 공용 주차장인데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주말엔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게장백반 집들이 많네. 딱 모여있네. 서산 간장게장도 있고. 와, 여기 꽃게들이 이쪽 먹자 골목 대부분이 간장게장을 메인으로 한 식당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신사동의 간장게장 골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게장집들을 두어 개를 지나면 오늘 소개할 수미간장게장, 아니 일미간장게장집이 나오는데요. 입구부터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된 이력들이 이 집의 맛을 보증해주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 이렇게 주변에 노래방도 많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실내는 천석 입식 테이블에 상당히 넓은 전형적인 대형 식당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고요. 확실히 맛집답게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인기 유튜버인 찌영님 인증샷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메뉴판은 조그맣게 코팅된 종이에 빼곡히 메뉴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차림표 아니고 차림표야. 간장게장. 진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네. 기다려야 된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손님 응대는 좀 너무 바쁘고 막 주문도 잘 안 받고.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깔리는데요. 꼴뚜기전, 배추김치, 군대에서 많이 먹었던 소세지볶음, 진미채, 기분이가 안 좋아 보이는 오이소박이, 상큼시큼한 나박김치, 버섯볶음. 꽤 괜찮은 구성에 7가지 반찬이 나오고요. 소세지가 나왔어. 소세지. 그게 제일 먼저 간 거 같아. 소야, 소야. 좀 매콤하네. 그리고 다른 밑반찬들도 다 맛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밑반찬은 어떤가요? 괜찮아.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별로 안 먹고 싶어. 차례. 주문한 지 10여 분 만에 오늘의 주인공인 간장게장이 아주 먹음직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 이곳에서 준비해주신 아이템을 장착을 해주셔야 이 위험한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에 향기가 밸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일단 중짜에 알배기 꽃게가 4마리 정도가 나왔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상당히 수유듯이라고 알도 가득 차 있었고요. 자기 밥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아니 이렇게 봐.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돼. 그거가 살바.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최초로 간장게장 초밥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과연 맛은 어떨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왜 너무 맛있는지 먹으면은 알 거야.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 차가운 감은 있었고요. 첫 입을 먹었을 때 달달한 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건 꼭 밥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간장이 약간은 짠거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만 덜 짰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알배기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와, 먹을 게 너무 많아. 75,000원에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많이 나온 거 같아요. 네 마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교성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그런데 배만 생각했을 때는 제일 맛있어.
그래도 밥과 함께 하기엔 간이 괜찮았고 비린내 1도 안 느껴지는 녹진한 내장의 고소함이 밥을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마력을 가진 도둑게장인 건 확실했고요. 그리고 간장게장을 시키면 깐부인 꽃게찌개가 보너스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꽃게찌개 같은데 한번 먹어봐요. 그냥 찌개. 꽃게국 있잖아. 꽃게탕. 나도.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간장게장을 먹다 보면 가끔씩 올라오는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찌개였습니다. 거의 촬영을 입고서 촬영을 입고서 정신없이 먹는 것 같아. 미안. 아니야, 괜찮아. 미안. 쏘리.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게딱지밥을 먹을 차례. 맛있겠지? 표정이 천국의 맛이야? 표정은 나오지도 않는데 표정은 왜 이렇게. 게딱지 비빔밥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상당한 녹진함이 응축되어진 게딱지는 도둑 중에 왕도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소함이 혀끝을 자극하는데 솔직히 게딱지 비빔밥 하나 먹으려고 간장게장을 먹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장은 게딱지에 넣은 채로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긴 간장이 처음엔 짜게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 입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나중에 짠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튼 저희 입맛엔 지금까지 다녀봤던 게장집들 중 손에 꼽을 만한 식당이었고요. 먹다 보면 이렇게 밥알이 간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과격하게 드시면 밥알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간장게장과 밥 3공기 총 78,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응. 간장게장은 좀 나름 내가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여기는 반찬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그냥 그렇고 게장만 봤을 때는 되게 맛있어요. 게장이 조금 약간 짜긴 했지만은 이게 살이 되게 많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살이랑 알이랑 너무 고소해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갔다 왔던 인천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어떨까요? 알이 없잖아. 아, 그렇죠. 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간장게장이 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큰 차이죠. 그게. 엄청나. 왜냐면 이 알이 주는 그 고소함이 입안에서 탁탁 터지는데 그걸 먹으러 가는 건데 간장게장은 원래. 꽃게찜 이런 거야. 솔직히 뭐 알 없어도 되는데. 역시 알배기는 간장게장의 정석이다. 맞아. 다음번에도 또 오거든. 이제 촬영 상관없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맛있어. 그냥 외곽적으로 너무 멀리 안 나가가지고 너무 좋고. 싸진 않아. 싸진 않아. 또 가성비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만족합니다. 네. 이 정도 가격이라도. 자, 오늘은 알배기 간장게장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장 전문 식당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가격면에선 처음엔 비싸다고 느꼈는데 그에 반해 네 마리나 되는 안꽃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그 만족도가 높아 나중엔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뭐 어디까지나 저희 입맛을 기준으로 리뷰를 했기에 방문하시기 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